안녕하세요. 스타몽 개광천천의 그루밍룸 디자이너 우주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집에서 강아지를 관리하기 위한 용품들과 털 길이나 종류에 따른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조금 해보았어요. 위생관리 차원에서 발톱과 발바닥 클리핑 그리고 귀 청소가 있는데요.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를 자주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로 발톱 깎기의 종류와 이제 사용법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준비해봤는데요. 또 발톱 깎기는 이제 중형 발톱 깎기예요. 이제 미니어처 푸들이라든지 슈나우저, 비숑 프리제, 발톱이 좀 두꺼운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이제 소형견 아이들을 위한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말티즈나 포메라니언 같은 좀 작은 아이들 깎을 때 사용을 한 제품인데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 큰 발톱 깎기를 사용하시면 뭐 피가 난다거나 잘못 깎을 위험이 좀 있어서 큰 아이들에게는 큰 거, 작은 아이들에게는 작은 걸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발톱이 흰 경우에는 발톱 속에 혈관이 분홍색으로 이렇게 보이게 돼요. 혈관 부분 앞에까지 해서 조금 여유를 두시고 자르시면 되고요. 검정색 발톱인 경우에는 육안으로 판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끝부터 조금씩 조금씩 잘라 들어가시다가 단면을 확인하셔야 돼요. 단면을 이렇게 보셨을 때 여기 가운데 구멍이 뽕 이렇게 생깁니다. 그 상태가 되면은 아이들이 혈관 바로 앞까지 자르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발톱 그라인더예요. 발톱을 갈아주는 제품인데 손톱을 이렇게 깎고 나면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이 그라인더를 통해서 모서리들을 갈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용해보시지 않으셨으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시잖아요. 자기 손톱에다 이렇게 대서 연습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없는 경우에는 사람 손톱 가는 네일파일 있죠? 그 제품을 사용해서 그냥 갈아주셔도 괜찮으시고 강아지 전용 네일파일도 있어서 그거 구매하셔서 해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이번에는 발바닥 클리핑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강아지들은 이제 발바닥 털이 길게 되면 많이 미끄러지고 그것 때문에 관절, 뭐 실개골이라든지 대퇴골 탈구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발바닥 털을 밀어주실 건데요. 이렇게 미니 클리퍼라고 많이 해요. 이 제품이 이제 1mm 미만의 정말 짧게 털을 밀 수 있는 제품이라서 발바닥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발바닥을 이제 밀 때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강아지들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보정법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럼요, 꿀팁입니다. 오늘의 모델견 사랑이를 한번 데리고 네. 보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알았어. 애기가 많이 예민한 강아지예요. 잠깐 일어설게요. 항상 뒷발부터 들어가 주시는 게 좋으세요. 뒷발부터 들어가시는 게 강아지를 좀 덜 예민해 할 수 있거든요. 강아지를 몸에 이렇게 밀착시키실 거예요. 목 쪽을 이렇게 몸으로 감싸 안아서 팔꿈치 쪽으로 이렇게 고정해 주세요. 무릎을 접어서 발목만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쏙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바닥이 잘 드러나게 되겠죠. 이렇게 겉에 털 한번 걷어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요 사이사이는 미시면 안 돼요. 위생 미용에서 마지막 순서인데 이제 귀 청소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필요한 도구는 이어 클리너, 이어 파우더, 탈지면과 겸자 이렇게 필요하시고요. 요건 이제 이어 클리너예요. 보통 요렇게 작은 병에 담겨있는 형태로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요 상태로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항상 하실 때마다 이렇게 뚜껑 따서 꺼내가지고 뚜껑 따서 꺼내가지고 불편하실 때가 있으실 텐데 그럴 땐 이제 공병 사용하셔서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앉아보세요. 귀 청소할 때는요. 보통 요 속에털 안쪽 털만 뽑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 귓볼 부분 있죠? 귀 바로 앞부분 요만큼만 조금만 여기를 밀어주시면 더 통풍이 잘 돼서 관리하기가 편하세요. 요 앞부분을 이렇게 걷어내 주시면 됩니다. 파우더를 이제 필요한 만큼 귀털이 적다고 하시면은 조금만 뿌려서 이렇게 마사지 주시면 돼요. 그럼 골고루 묻게 되겠죠? 여기서 적은 털은 손으로 이렇게 뽑아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겸자를 살살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닦아내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겉면도 한번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구독은 사랑입니다. 이제 코트 관리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많이 보시던 것들이죠. 집에서 강아지들 빗질 해주시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자빗이라고 하는 콤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은 슬리커라고 하는데요. 아이들 엉킨 털을 제거하는 데 되게 좋은 빗입니다. 요거는 되게 장난감 같죠? 눈 주변이나 이 앞머리 앞쪽 부분 이런 부분 이렇게 빗질 해줄 때 사용을 하는 빗이에요. 집에서 빗질 너무너무 잘해오세요. 잘해오시는데 겉에만 잘해오세요. 겉에 이렇게 쓱쓱 빗으면 너무 잘 빗겨요. 고객님 관리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속을 딱 갈라보면 속이 다 엉켜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엉킨 털을 풀기 편하게 해주는, 쉽게 해주는 제품들을 같이 사용하시면서 푸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 제품을 이렇게 조금 더 고운 입자로 좀 넓게 퍼뜨려서 잘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분무기 있죠. 분무기를 활용하셔서 해주시면 좀 털이 젖지 않게 드라이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빗질이라든지. 한번 사랑이를 데리고 와서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같은 경우에는 몸쪽에는 털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머리 쪽을 한번 빗질을 해볼게요. 털이 다 풀렸다라고 하는 것은 콩이 이렇게 쓱 지나갔을 때 어머 너무 잘 풀려있어요. 관리가 너무 잘 돼있어요. 걸리는 것 없이 쭉 다 들어가는 상태여야지 털이 다 풀렸다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풀린 상태이긴 한데 엉킨 상태에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앉아보세요. 고객님. 고객님 앉아 계세요. 엉켰다고 가정하고 하드 슬리커를 사용해 볼게요. 슬리커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잡으시든지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손가락이 패드에 다 있어야 돼요. 이렇게. 코 앞쪽은 연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잡았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갈라서 끝부터 끝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빗어 올라가시면 됩니다. 눈 앞에 쪽을 말리신다. 빗질하신다 하실 때 이 작은 이렇게 뽐뽐이가 달려있는 슬리커를 사용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쏟아지게 이렇게 빗질 해주시면은 이렇게 볼륨이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요. 너무 귀엽네요. 물티슈로 닦기도 하시는데요. 이제 물티슈로만 닦으면 세균 제거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샴푸를 사용해서 닦은 다음에 말려주셔야 돼요. 하루에 몇 번씩 산책을 갔다 오시는 견주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귀찮아요. 샴푸를 1통을 막 짜가지고 거품을 내서 발을 다 씻겨주고 그걸 하루에 몇 번씩 하시기가 너무 번거로우시기 때문에 집에서는 그냥 이런 핸드워시 통 있죠. 이건 다이소. 이거 다이소가 쉬워. 1,000원짜리 파는 데 있잖아요. 속을 다 쓰신 거, 빈통을 속에다가 이제 샴푸를 희석해서 넣으셔야 돼요. 일반 샴푸를 그냥 넣으시면 안 나오고요. 좀 연하게 희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누르시면 거품이 나오겠죠. 이 거품을 사용해서 닦아주시면은 오염 제거도 훨씬 잘 되고요. 훨씬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도구들을 다 사용하시고 나서 보관을 하셔야 되잖아요. 요 사용한 상태 그대로 보관하시면 여기 털도 껴있고 뭐 이물질 같은 것도 묻어있을 텐데 그러면 그 상태로 보관하시면 안 되시고요. 소독하는 방법을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클리너라고 해서 날이 뜨거워졌을 때 냉각도 시켜주면서 소독도 어느 정도 해주는 제품이 있습니다. 도구를 펼쳐놓고 이렇게 뿌려주세요. 몇 날까요? 몇 날까요? 어머 이상하게 나와. 뿌리셔가지고요 작은 타월로 이렇게 닦아주세요. 콤 같은 것도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시고요 우리 머리 말리는 드라이어로 싹 한번 말려주신 다음에 보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결하게 도구를 소독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용품이랑 이제 관리 방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시청자님들이 조금 관리하기 쉬우시도록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도움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박성광 스타몽의 개광천선이었고요. 앞으로도 개광천선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